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OJT 기간 동안에 이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평가가 좋지 않으면은 혹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모의해킹을 취업하고 난 뒤에 이제 회사에서는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혹시나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것들을 미리 한번 아시라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제 회사, 저도 이제 대표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어떠한 교육들을 또 일부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OJT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장 내 이제 훈련 기간입니다. 보통 이제 신입분들이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거기에서 뭐한 달, 뭐두달 이렇게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실무, 우리가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실무에 이제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신입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 회사에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그 회사의 그러한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뭐 어떤 주의사항들이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그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팀장님이나 그 다음에 선임들이 데리고 이제 교육을 이렇게 담당을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OJT 기간이 있는 회사가 있고요, 또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입사를 하고, 입사하는 날 당일에 이제 노트북을 받고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선임들 옆에서 이제 OJT 기간, 이제 선임들이 알아서 이제 가르쳐 주겠지라고 해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선임들이나 그때 팀장님들이 옆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잘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도 해주고 했는데, 특별히 이게 교육 시간이었다라고는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에 갔을 때도 일부 이렇게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나 그런 교육 훈련들을 좀 받았긴 받았는데, 그런 프로세스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데는 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회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모의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이 OJT 기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들을,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교육들을 받는가는 제가 뭐 나중에 좀 들으면은 더 공유를 해주겠지만은, 그냥 제 경험 바탕으로 한번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해, 그 저는 이제 어떤 것들을 뭐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컨설턴트라고 하는 뭐 개념들은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고객의 서비스들의 그런 보안 위협들, 뭐 위험들을 찾아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것, 이것들을 이제 보안 컨설턴트, 특히 이제 모의해킹 같은 경우는 해킹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서비스에 실제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외부로 노출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취약점들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단기간, 중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고객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는가를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라는 업무는 특히 이제 모의해킹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능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해킹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기술이 없으면은, 해킹 기술이 없으면은 모의해킹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움을 경험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고서 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객사들이 이게 도출된 취약점들을 봤을 때 이제 한눈에 딱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컨설턴트한테 이제 또 문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가 이해를 해야만이
관련된 그러한 운영하는 분들한테, 그 다음에 개발자 하는 분들한테 또 전달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패치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 능력이라는 것은 꾸준히 저희가 향상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차가 쌓일수록 더욱더 선임급, 그 다음에 책임급 갈수록 이 보고서 작성 능력이란 것은 컨설턴트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한 것들을 결과들을 잘 발표를 해야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고객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딱딱하겠죠.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100명이 넘을 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뭐 한 600에서 800명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대강당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앞에서 쓰면은 정말 긴장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빔 프로젝트 그 불빔만 보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 발표 능력들, 자기가 취약점을 찾아낸 것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패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발자면 개발자의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가 있다면 운영자에 맞게 또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발표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이제 OJT 시간 쪽에 이제 좀 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단번에 확 상승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이제 다른 거 보고서 작성이나 결과 발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선임이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좀 더 향상시켜야겠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 부족한 것을 채워야만이 이제 프로젝트 때 투입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교육을 뭐 시키겠죠. 그쪽에 이제 선임들도 각각 자기가 뭐 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책임감이나 그런 분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이에킹 회사에서는 뭐 신입에게 많은 직무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퀘스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이에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만약 신입으로 모이에킹을 취업을 이렇게 구인을 했다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 인력들을 빨리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겠죠. 한마디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겠죠. 왔는데 막 3개월 막 대기업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막 3개월 이상씩 어떤 신입 교육을 시키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설팅 회사들은 정말로 큰 대기업 단위로 있습니다. SK인포섹이나 뭐 안랩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소규모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에킹 팀만 따지면은 저 많은 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5명, 더 작은 데 같은 경우는 더 작게 이렇게 모이에킹 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조금 더 빨리 이 뽑았던 신입 사원을 빨리 적응을 시켜가지고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키려고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OJT 시간이라고 하는 이 교육 훈련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라는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받았던 그런 친구들을 잘 유심히 봤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실무에서 투입할 정도에 되면은 이제 우리가 채용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센터하고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운영해 놓는 곳은 뭐 교육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OJT 시간으로 갖고 그 다음에 채용과 동시에 이제 프로젝트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런 구조들도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직무 교육 시간이라는 것들이 몇 달 동안 막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턴 기간이라는 것이 한 3개월 전후, 그 다음에 정말로 길면은 뭐 계약직까지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예, 그렇게 진행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해봤자 뭐 한 달, 정말 2주, 뭐 1주, 뭐 그렇게 책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OJT 시간 동안에는 뭐 보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나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예킹 컨설턴트의 OJT 기간 동안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하게 될까? 요게 이제 좀 베스트인데, 사실 한 분야의 실력자를 모셔와 가지고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그런 교육비를 주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에서 탑이다, 아무나 뭐 타이던, 네, 자이던, 네, 거기서 탑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모셔와요.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꼭 OJT 시간뿐만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정말로 경력자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회사 전원이든 대상으로 이런 한 실력자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은, 예,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거는 좀 진행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물론 이제 막교환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적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 기술을 그 회사 협업 회사한테 공유를 해주고, 그 협업 회사에 또 다른 강사님이나 컨설턴트를 또한테 또 제가 노하우들을 얻고, 예, 이런 경우들은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교육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역량 강화 시간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필요한 교육들을 또 가져와서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 회사가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기간들이 오래됐고 지금은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예, 그런 교육 서비스들을 그냥 어느 협업센터하고 맺어가지고, 예,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예, 교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내일 교육 서비스 같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인프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뭐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로 이제 뭐 강사들을 영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컨설턴트들을 영입을 하게 되면은 이 내부 교육 서비스들을 그냥 듣게 합니다. 그냥 어느 뭐 듣고 싶은 뭐 시간이나 듣고 싶은 날짜에 상관없이 개인 시간을 드리던 뭐 상관이 없이 교육 서비스는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대기업 중에서도 몇 군데는 이제 저희 회사하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 서비스들을 신청을 해서 이제 교육을 듣는, 예,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교육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은 그냥 프리한 시간에, 자유 시간에 이런 것들 역량 강화들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시간들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플러스 어떠한 그런 조건들을 달면은 사실 이것도 업무의 하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실제 그냥 쉬고 싶은데 뭐 한 그 1년에 뭐 한 40시간, 50시간 이렇게 의무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무 교육들을 꼭 채워야 한다, 역량 강화 시간으로 채워야 한다 라고 이제 조건을 주면은, 예, 그때부터는 뭔가 교육이 아니고 이제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뭔가, 예, 타의적으로 뭔가, 예, 끌려가는, 예, 그러한 시간들, 뭐 쉬고 싶은 시간을 뭐 이걸로 쓴다거나 업무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고 이제 교육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좀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격 모예킹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게 하는 경우들이 이게 좀 많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고객들하고 협의가 우선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예킹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투입되는 인원과 그 다음에 투입되는 일정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예킹 프로젝트에 누군가가 이제 뭐 신입들을 다 뭐 한 5명 아니면은 뭐 3명 같이 투입해가지고 말도 없이 진행을 하다가 신입 입장에서는 이제 경험이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킹을 할 때도 분명히 주의사항들이 있고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나 할 때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이 이제 공격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서로 곤란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객들한테 이번에 신입이 OJT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에 뭐 투입을 하게 될 건데 책임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협의가 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킹 프로젝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그런 공공기관에서 발주되어 있는 그런 교육 사업단이 교육 사업이 아니고 연구 사업이죠. 그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이 되긴 합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이제 모이킹 실무를 배울 때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예,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분석 보고서들을 좀 작성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꼭 OJT 시간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이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컨설턴트죠. 컨설턴트 사업이라는 것이 비수기 기간이 있어요. 뭐, 없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1월 달부터 한 3월 정도 그 사이에는 다른 달에 비해서 이제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아직은 이제 사업이 그 연도의 사업이 이게 시작이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분석 보고서들을 좀 이렇게 내부적인 연구 기간으로 좀 둡니다. 그래서 OJT 시간뿐만 아니고 이제 내부에 있는 모이킹 그런 컨설턴트 인원들을 다 시키는 거죠. 네, 다 시켜서 최신의 이제 공격 기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서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면은 당연히 신입 입장에서는 그 시기 때는 예, 좋은 거죠. 왜냐면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예, 그 최신 트렌드들을 공부를 하면서 역량들이 예, 강화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고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도화 작업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보고서들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이제 바쁘다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전에 썼던 것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IT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최신 트렌드에 맞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되게 커요. 6개월, 뭐 1년 단위로 변화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또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보고서나 대응 방안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이 거의 없죠. 누군가가 한 명이 계속 보고서나 대응 방안만 작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수기 기간 정도에 딱 정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입하고 같이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대응 방안들을 이제 고도화 작업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보고서들, 뭐 꼭 고객들한테 주는 보고서뿐만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매뉴얼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도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 있게 뭐 하나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게 말한 것의 다섯 개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들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평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맞춰줘야만이 이제 인턴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가 이제 주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온라인 강의가 사업이다 보니까 모이킹 컨설턴트도 한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변동이 되지만요. 그런데 주 사업은 분명히 이제 교육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하기 위한 또 역량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샘플 영상들을 보고 저는 이제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 영상을 만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이 친구가 다 수정을 해서 잘 찍으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런 컨텐츠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맞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이제 저는 예, 채용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채용이 되면은 이제 내부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더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 컨텐츠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것들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역량 강화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모예킹 취업 후에 OJT 시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